와우, 모니터 좋다. 자, 이렇게 앞보기, 그 다음에 지보기, 지를 봐야죠. 바닷가를 쫙. 지보기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누워 자기. 오늘 좀 영상 찍기 싫은데, 아우, 누워 자기. 세 가지 다 되네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봄 날씨인데요. 요즘 캠핑카 대한민국의 붐이죠. 정말 럭셔리한 캠핑카도 있고, 그리고 팝업형, 기타 등등 아주 다양한 캠핑카들이 있는데, 아트원에서도 역시 차박 캠핑카 쪽에 뭔가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차량 역시 뭔가 작업이 되어 있고, 외부 쪽에, 즉 신차 패키지는 아직 안 했죠, 신PD님? 신차 패키지는 아마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아마도 동생분이 뭐 썬팅 가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원하는 곳에서 신차 패키지를 해도 된다는 거 유튜브 영상에 처음으로 담는 것 같죠, 신PD님? 자, 어쨌든 오늘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 앞쪽이 정말 날렵하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과 비교해도 나름 예쁩니다. 그리고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렇게 도포딘, 이솔랏, 단열재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외장 쪽은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죠, 신PD님.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딱 보면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구분이 갑니다. 그리고 도로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왜냐? 많이 출고됐으니까요. 그죠? 계약도 현재 많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출고가 될 건데요.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는 실용성. 특히 카니발은 승용이죠. 9인승까지는 승용으로 탈 수가 있고,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하면은 사업자 부가세 공제 혜택, 버스 전용도로 기타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또 이렇게 황제 차박 6인승으로 하면은 또 두 가지 용도가 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너무 길었나요? 본 차량 썬팅 안 돼 있죠. 신차 패키지는 아마도 아시는 지인분한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하기 더 좋죠. 훨씬 더 실내를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쪽 한번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스탑 앤 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솔린 차량이고요. 실내 컬러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더불어 새들 브라운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튼 베이지에 크림 베이지 어때요, 신PD님?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차도 데모카도 마찬가지 코튼 베이지에 크림 베이지를 했는데, 이렇게 풀 트리밍, 그 다음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역시 크림 베이지. 어차피 돈을 드릴 것 같으면 분위기를 확 바꾸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딱 넣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바닥 베이스로 트렁크까지 되어 있고요. 라인 매트는 사진에 첨부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취향 존중이죠. 풀 트리밍 쪽 한번 비춰보죠. 우리 정 실장이 매일 손이 그냥 아주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풀트리밍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아트원 풀트리밍은 사실은 이렇게 라인이 많죠. 이렇게 라인이 많아서 사실 복잡합니다. 일반 다른 풀트리밍과 달리 정말 한땀 한땀, 그리고 가위로 속에 속내일을 다 드러내는 정 실장 듣고 있는가, 너무 꼼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한번 출고됐을 때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하자가 없었다는 풀트리밍과 보트 같은 분위기의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1열 쪽에 보았습니다. 바로 2열 쪽부터가 궁금하죠. 자, 염색했습니다, 저 어제. 자, 2열 쪽 한번 비춰주시죠. 2열 쪽은 이쪽 측면 쪽에서 한번 비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와,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죠. 평탄함인 요트 바닥 당연하고요.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하고 이렇게 요트 바닥 그레이하고 잘 어울리죠. 요트 바닥은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만, 나름 뭐 색상은 고객분들의 취향입니다만, 제 눈으로는 이렇게 크림 베이지 또는 코튼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2열 쪽 탑승 해봐야죠. 왜냐? 한 번도 탑승 안 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제 신체 구조를 말씀드려야 되나? 키 173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트원의 특허죠. 특허 출원 중인데, 전후 이동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좌우 이동, 이렇게 전후 좌우가 한 레바로 된다는 것이 이렇게 아트원 2열 시트. 근데 전후 좌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기능 있죠? 회전. 당연하죠.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뒤보기, 회전 시트. 뭐 회전 시트는
뭐 레바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간단히 회전이 됩니다. 됩니다만은 회전 시트가 되었을 때 높이가 순정 시트와 동일하다는 것이 아트원 회전 시트의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심피디님. 네. 그리고 아 이쪽 측면 쪽도 한번 다시 비춰주시죠. 요즘에 회전 시트라든가 전후 이동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깔끔하죠? 바닥 쪽에 이쪽 쇠 부분에 이렇게 마감 처리 등이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그만 비춰요 이제. 자 어쨌든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뒤복이 다 뒤쪽도 살짝 한번 비춰주시죠. 뒤쪽에는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야 크림 베이지 컬러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있고 2열의 회전 시트가 되면은 우리가 꿈이 아닌 현실이죠. 바닷가에 쫙 뷰가 좋은데 쫙 대놓고 이렇게 디보기 할 수도 있고 컵홀더에 커피 한 잔 탁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커튼 순정형 망산 커튼도 보여드립니다. 아마 본 차량은 썬팅 후에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실 것 같습니다. 허니콤 블라인드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신차 패키지도 원하는 장소로 가셔서 할 수 있다는 거, 아트원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너무 길었나? 자, 뒤쪽에도 앉아보죠. 예, 뒤쪽에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자, 현재 침대 시트로 완벽하게 펼쳐놓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전후 이동, 롱레일을 통해서 침대 시트가 이렇게 전후 이동을 하죠. 자, 앞쪽으로 완전히 당겼을 때는, 뒤에 테일게이트가 닫히죠, 심피디님. 네. 다시 뒤쪽, 차실 밖으로 쭉 밀 수도 있는데, 차실 밖으로 나가면 사실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공간도 리어 텐트, 맞죠? 꼬리 텐트만 치면은 거실 공간으로 바뀌죠. 네. 자, 침대 시트가 뒤로 밀렸을 때는 이렇게 리얼에도 넉넉한 또 거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을 벗고,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롱레일 통해서 앞으로 당겨서 바짝 붙여서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한숨 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드가 다 나오죠. 그죠? 침대 모드 그리고 승차 모드. 자 상부 쪽은 샤무드. 오 부드러워. 샤무드 재질로 이렇게 이것도 역시 우리 정 실장 파트에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싸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색상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게 예쁜데 동일한 청색일지라도 이렇게 모드에 따라 가지고 바뀌죠. 이런 영상 이번에는 저 녹색 계열 오 예쁜데 그 다음에 적색 계열 적색 계열도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모드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자 이렇게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의 이렇게 간접 앰비언트 조명인데요. 실제 밤에는 너무 눈부시면 안 되죠. 앰비언트 밝기를 줄여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보다 이렇게 멋 내는 거죠. 이거는 멋보다 실용성 쪽에 있는 걸 설명을 해야죠. 첫 번째 어떤 실용성 설명할까요? 늘 강조하는 거 이렇게 에어컨 바람 그죠. 에어덕트 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송풍구 에어덕트 송풍구 즉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풍이 싫으면은 이렇게 닫고 돌려주면 확산형으로 바뀝니다. 에어컨 송풍구가 여름에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실제 더워봐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그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가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가 사실은 아트원의 자랑이죠. 또 뭐가 있죠 신PD님? 모니터 그렇죠. 자 아트원의 또 다른 어떤 자랑이 하나 있죠. 이렇게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가 켜지고 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즉 스포츠 경기 뭐 요즘에 손흥민 인기죠.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이런 것도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실시간도 볼 수 있다고 했죠 신PD님. 네, 실시간 방송도 볼 수가 있고 자 볼 수만 있으면 안 되죠. 들어야 되죠. 무시동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딱 내재가 되어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가격, 네 번째가 뭘까요?
실용성? 아니죠. 빠른 출고. 하여튼 그러면 하이리무진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 뭐 계약하시면 지금 현재 밀린 상태로 봐도 한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원하시는 이렇게 튜닝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다는 네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점들 많이 있겠지만 뭐 다른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후속 쪽에서도 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후속으로 갈까요, 심피디님? 네. 원래 후속으로 가서 설명할까 하다가 우리 심피디님이 제안을 하네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도 된다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승차 모드로 변환할 건데 전동 침대 시트는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뭐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승차 모드로 하는 거 순서가 있죠. 자, 이게 베개가 뭐가 되죠? 팔걸이가 되죠. 양쪽에 베개를 슝 돌려서 팔걸이 딱 놓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언더소프트부터 접을까요? 네. 네. 언더소프트를 딱 이렇게 접어 보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자, 많은 업체들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따라 하시는데 제발 견고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동시에 해도 되죠? 언더소프트 내려가는 동시에 방석 쪽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오, 기분이 묘한데? 우와, 뒤로 꺼졌어. 자, 방석 쪽, 그 다음에 언더소프트 쪽 모두 승차 모드로 했고요. 등판 쪽은 역시 버튼. 여기도 있죠? 버튼은, 이렇게. 팔걸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 뒤에도 있겠지만 어떤 버튼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올려주면은 전동으로 올라옵니다. 물론 원터치로 메모리도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원터치로 뒤로 눕는다든가 앞으로 온다든가 하는 건 아주 쉬운 기술인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 문제죠. 그리고 1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시트 롱레일 통해서 전후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승차 모드로 바뀌고요. 특히 회전 시트가 있기 때문에 쫙 누워서 발을 쫙 좀 건방진가 이렇게 누워서 오라 염기사 갑시다 하고 모니터 쫙 보면서 장거리 뭐 지난번 영상에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하고 한잔하고 대전까지 딱 이렇게 우리 대리기사분들 도움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리하고 이렇게 회전 시트가 있다는 것이 나름 차박 캠핑 때에도 유리하겠지만 이렇게 승용 승차 시에도 유리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주제는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주 목적이 뭐죠, 심피디님? 승용이죠, 승용. 네, 승용. 여섯 명이 이렇게 승차를 해서 다닐 수 있고, 평소에는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스타리아나 다른 승합차에 비해서 승차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충분히 개인 자가용 승용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 또 사랑하는 분과 함께 언제 어디든지 차박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버전이며, 이렇게 사용자 용도는 다양하죠. 뭐 돈을 많이 들이면은 풀트리밍, 정실장 힘들겠지만, 어쨌든 원하시면은 풀트리밍, 그리고 시트 색상의 변화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정말 이제 카니발,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죠. 가장 소중한 것은 순금보다 지금이다라고 누군가 말씀을 좀 멋있잖아 말씀을 했습니다. 아, 빨리 피니시 해야 돼. 자, 어쨌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은 사랑 감사하고요. 현재 좀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출고돼서 리폼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원하는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